안녕하세요, 이웅덕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1년마다 할 컨텐츠에 관한 셀프 인터뷰거든요. 빌리 아일리시 1년마다 인터뷰하는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2020년부터 셀프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융덕으로 활동 중이고 본명은 정윤지예요.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나이는 20살이에요. 지금이 오후 4시인데 8시간이 지나면 21살이 됩니다. 또한 8시간이 지나면 제가 유튜브를 한지 2주년이 된 날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고 여기는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집이고 저는 지금 제 방에서 인터뷰를 찍고 있습니다. 14,000명이에요. 유튜브는 2020년 12월 31일자 7만 명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2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7만 명 감사 인사를 여기서 하게 되네요.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만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고 제가 마라덕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마라덕은 17,300명입니다. 꿈속에 너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엑소 세훈? 제가 세훈님을 진짜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팬이어가지고 딱히 없는데? 돈? 아니요. 없다고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다고요. 쇼핑몰 CEO나 10만이 된다면 100만이 목표겠죠? 정말 열심히 더 노력해서 제가 정말 유명해져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유튜브 7만이 된 거? 고등학교 졸업식? 1학년도 1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졸업식을 했어서 저희 고등학교는 대면으로 졸업식을 했었습니다. 딱히 후회가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있어요. 카메라를 산 거. 카메라는 컴퓨터로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컴퓨터 학원까지 다니면서 컴퓨터 편집을 배웠는데 컴퓨터가 편집 어플도 잘안 돌아가고 컴퓨터 편집도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지금 1년째 카메라를 3월에 샀나? 85만 원 주고 샀었는데 사용해본 적이 5번도 안 돼요. 가장 돈을 날려먹은 좀더 성장해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 후에는 코로나가 없어져 있지 않을까요? 안 일어나. 코로나는 안 없어지겠죠, 1년 뒤에도? 그때도 마스크 쓰면 다행이겠죠. 코로나 없어져야 쇼핑몰을 하든 말든 할 텐데 만약에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아마도 쇼핑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 좀 했으면 좋겠다. 연애 좀 하자. 1년 뒤에는 연애하고 있겠지? 그러고 있어야 돼. 당연히 지금 7만 가장 대단한 일입니다. 키싱부스. 키싱부스 제일 좋아해요. 지금까지 나온 시즌 다 봤어요. 도전할까 말까 할땐 도전을 해보자. 만약 그 도전이 나빴다면 경험이고 좋았다면 추억이죠. 일단 하고 후회를 하든 말든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행복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 행복은 유튜브를 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고 나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부모님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아무튼 저는 행복합니다. 야! 아무래도 이 영상처럼 부모님께 제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었던 저로 인해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수 있던 게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간 거? 저는 졸업하고 해외여행을 한 번쯤은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왜 새벽 6시에 자가지고 미니어처 저 놀이동산 생일 선물 받은 다만두로 잔다고 오후 1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은 채로 인터뷰를 찍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제 7만 기념 삼겹살 파티를 할것 같습니다. 집에서. 지금까지 제 인터뷰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7만 구독자 여러분, 러버덕 고마워요, 항상. 수고했다. 이거는 1년 뒤에 저와 같이 하이파이브를 치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